저번에 이제 이상복 씨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걸 했냐 안 했냐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며. 예. 나잘 봤다며. 나 손님들한테 칭찬 들었어. 아, 그래요? 응. 손님 진짜 과거사가 있고 뭐 가족사가 되게 안 좋더라고 하면서 연락 많이 받았어요, 나. 예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. 근데 솔직히 그거는요, 사장님, 물론 지난 영상을 참조하세요. 근데, 아니, 이거는, 뭐, 기자분들이랑 매스컴이 좀 나는 많이 잘못한 것 같아. 내가, 물론 뭐, 그 MBC를 응원을 하면서, 물론 내가 정말 나라님도 욕한 나지만, 이거는 근데 좀 방송국들이 잘못하지 않았나. 그리고 기자님들이 좀 잘못하진 않았나. 아니, 솔직히, 물론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레카 시대잖아요. 뭐, 조그만 이슈 돼도 막 부풀려야 되고, 뭐 해야 되고, 그러면서 돈 벌어야 되고,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는 해. 근데 다만, 그몇 시간만 기다리고, 며칠만 기다렸어도 충분히 답 나오는 건데, 이게 정말 언론 플레이가 무섭다고,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이상보 씨가 저기 어디, 그 작곡하시던 분들처럼 정말 같이 싸물릴 뻔했잖아. 작곡하시는 그 고기 잘 구우시는 형님, 좀 나랑 닮으신 분. 근데, 아니, 그건 아니라고 봐. 왜냐면 정말 잘못을 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언론 쪽으로 당연히 이 사람이 그걸 반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, 아니, 속 시끄럽고 마음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. 하던데 정말 요번에, 물론 계속 이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, 요번에 좀, 할로윈 데이트도 큰일이 있었잖아. 근데 그거를 너무 언론에서 자꾸만 유족 마음들 생각도 못하고 자꾸만 이상하게 막 까발리고 뭐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는 법인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정말 나는 뭐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싫어하시긴 하겠지만, 물론 내 손님 중에서도 기자분도 계시고 방송에 계신 PD분들도 많아. 근데 정말 내가 그랬어. 본인들도 인정을 하셔. 아, 우리가 이러니까 기레기인가? 뭐 기러기인가? 뭐 그런 소리 듣죠. 근데 저희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. 이해는 해.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면은, 아니라고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정정 기사도 조금 그때처럼 더 활발하게 좀 해주셔야 이 사람 이미지가 있는 건데, 지금도 뭐 내가 안 그래도 저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. 왜냐면 무당이기 때문에 나는 늘 힘드신 사람들을 많이 본단 말이야. 그래서 난 솔직히 이상보 씨가 연예인지도 몰랐어. 나는 TV를 잘안 보고, 내가 TV 본다면은 뭐 그때 용군 TV 브이로그에도 나왔지만 나는 애니만 본단 말이야. 사람 형체가 싫어서. 근데 정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람 큰일 날수 있겠구나, 이걸 많이 느끼겠더라고. 지금도 뭐 나도 검색을 좀 해봤지만, 뭐 어디 매니저분이랑 뭐 어느 분이 뭐 이게 집을 좀 쉐어해 주셔가지고 뭐 저기 펜션 같은 데서 휴식기 갖고 계시다 그러더만. 완전 잘안 하는 새싹, 이거는 다 밟아놓는 꼴이지 뭐야. 아니야,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. 근데 어쨌든 저는 가장 이 핵심의 요는, 저는 이상보 씨 이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. 정말 그 아픔, 그 어떻게 보면 힘듦 잘 딛고 일어나셔서 제발 큰 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